연비님은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정한 사람. 저 다정한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네, 유수버 노잼우디라고 합니다. 아, 네, 너무 잘 알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김연비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모가 많아서 네모를 좋아합니다. 어떡하지? 저는 털이 많아서 면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긴 해요. 아, 아 너무 좋은 거죠. 저에게 땡땡보다 소중한 것은 블라블라입니다. 저에게 친구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맞나요? 이 문장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 강아지 키우세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고요.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네. 저희 강아지들 다 엄청 작아요. 진짜요? 진짜 인형 같겠네요. 저는 사실 개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네, 이름은 청명이이고 이제 눈이 파래서 이제 성격도 되게 명랑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명이로 이름을 지었어요. 네. 얘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키우는 강아지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바로 강아지 사진이 나왔네요. 진짜 인형 같네요. 진짜 딱 봐도 강아지 이름 같은데 청명이는 사람 이름처럼 잘 지으시고. 사실 원래 제가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은 어떤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뭐가 나왔나요? 여기가 라스베가스 베네시안 호텔에 가셨대요. 아, 호캉스 하는 사진이군요. 네. 아, 친한 형하고 다녀왔어요. 누가? 선글라스 쓰고 있는 사람이 본인인데요. 네. 선글라스를 두 분 다 쓰셔가지고. 아, 왼쪽에 있는 사람이 봅니다. 네. 지금 되게 날씨가 쨍쨍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네, 너무 좋아 보여요. 아, 사실 저때 엄청 추웠어요. 아, 다들 그렇구나. 네, 즐거워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아, 그쵸. 사진이니까. 오! 이게 다낭이에요. 와, 진짜 예쁜데요? 저 연등 축제 같은 건가요? 아, 맞아요. 저 장소는 다낭이 어딘가요? 다낭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맞은데? 네. 알겠습니다. 허송 아니에요, 진짜. 아, 네네. 여기도 외국인 것 같아요. 크리스님과 누구세요? 아, 거래처입니다. 아, 잘 몰라서. 네. 아, 사업하시는구나. 아, 네. 어리신데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리셀도 하고 조각투자 STO도 하고 있고. 와, 너무 멋있으시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네,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촬영할 때 언니가 찍어준 본업은 TV 광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촬영할 때 찍었던 이 앞에 있는 사진보다는 지금 제 앞에 계신 이제 연비님이 훨씬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너무 진짜 왜 이렇게 웃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저는 원래 기획사에 계속 있다가 광고 모델을 주로 하고 싶어가지고 프리랜서로 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광고 촬영을 하시지 않나요? 네, 가끔씩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이 넣어주세요. 어디 보고 있지? 오, 올블랙. 벚꽃을 구경했다? 번호를 두 번 따였다. 아, 저게 나오는구나.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번호를? 아니요, 못 줬어요. 이렇게 아는 척을 이렇게 하고 그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갔었던 거였어서 그 친구가 좀 많이 불편해해가지고 이제 못 줬습니다. 아,
그 친구 사실 때문에. 핑계고요. 그냥 안 줬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줬고요. 그러니까 그 핑계를 너무 오래 얘기 하시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역시 올블랙 패션. 아, 네. 네. 여기서도 이제 좀 미니멀이 느껴지시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네. PC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취미 중에 이제 게임을 좀 즐겨 하시나 보네요. 아, 네, 좋아했어요. 근데 요 최근에는 많이 못하긴 했는데. 좋네요. 그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저 롤이요. 아, 롤 하세요? 아니요, 저는 해본 적 없어요. 예전에 그 카오스라고 그 되게 외모가 출중하셔서 패션은 이게 좀 동네 PC방 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역시 폐화놀이네요, 진짜. 네. 아. 네, 약간 지금 옷도 이제 플라워 네. 룩이잖아요. 네. 누가 꽂히게 같은 그런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네요. 네. 와, 아니 감사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폐화놀이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폐화놀이십니다. 왼쪽은 동생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제 동생이에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유전자가 대단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사촌 누나 결혼식 때 이제 볼 수 있었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같이 잘 안 보시네요. 사진을 남겼어요. 네. 나중에 또 가야지 여수. 아, 네. 네. 여수에 놀러 갔을 때 사진이고요. 풀빌라 네. 갔을 때. 어, 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못 가봤어요. 그래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때 거의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여수는 뭐가 유명한가요? 네, 여수요? 여수 밤바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뭐 풀도 있고 수영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수영 잘 하시나요? 어, 그냥 개해요. 아, 근데 물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완전 맥주병이거든요. 그냥 가라앉으시는 거예요? 아니 잠수는 할 줄 아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아~ 네. 그래도 뭐 안 들어가면 되죠. 보는 건 좋아하시잖아요. 아 보는 거 좋아하죠. 네. 저랑 여행 좋아하는 게 엄청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여행을 왜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성향이 아무래도 약간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행을 하면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네.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거라던가. 다음 장 유도? 태권도? 취미생활인가요? 아 취미생활이네요. 유도 오래 하셨어요? 엄청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집 앞 동네에 유도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네, 운동 취미가 아, 네. 없었거든요. 네. 네. 항상 그 찬희 씨는 사진들 보면 저 표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동생이랑 찍었을 때도 그렇고. 아 눈을 이렇게 벌어.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건 맞는데 약간 제가 표정이 별로 없다는 소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얼굴 막 쓰냐 이런 소리 또 들었어요. 네, 완전 막 쓰시는데요. 오. 아 그리고.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가 그냥 오. 그 저 본인 네. 본인 아닌 거죠? 네? 아 본인이신가요? 네, 저 저예요, 저. 아. 저 안 같이 나왔나요? 아, 전 혹시 그 그러니까 좀 닮으신 언니나 동생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저예요. 어디 가신 건가요? 여기는 홍천에 있는 캠핑장이에요. 아 저는 캠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신 거죠? 맞아요. 어, 그러면 그 여행 같이 갈 수 있는 남자친구는 어떠세요? 어 너무 좋죠. 어 힘들지만 같이 혹시 남자친구 뭐 이성 친구하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면 이제 많이 싸우거나 한다고 네.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가본 적 있는데 애초에 많이 싸울 사람이랑 가질 못하죠. 아 네. 연비님은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 저는 저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좋아요. 코드요? 네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다정한 사람. 저 다정한 사람입니다. 네? 아니요. 아 아, 제 이상형이 이제 다정한 아, 사람. 아, 진짜요?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사진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아, 저도요. 네. 문장을 이제 한번 같이 완성을 해볼까요? 근데 제가 힌트를 별로 안 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혹시 저희가 대화하면서 이제 단어가 나온 적이 있나요? 이건 나온 것 같아요. 아, 밑에 건 나온 적이 네. 있나요? 연비님에게 일보다 소중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저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강아지입니다. 저는 강아지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저한테. 가족이군요. 네, 완전 가족이죠. 뒤에는 무조건 여행일 것 같아요. 찬이님은 궁금증이 많아서 여행을 좋아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이제 여행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 단어 정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